기분 좋아. 대박.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털을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간편한 핸디 청소기를 이용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앵커 유피 핸디 청소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핸디 청소기로 스무 카페트 이 털들을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투명한 통에 얼마나 털들이 모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숨바 도망가지 마. 하지? 스무가 항상 생활하는 스크래처, 스무 털이랑 먼지, 이 종이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를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크래처의 모서리 부분은 틈새 브러쉬로 떠서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트가 있어서 불이 들어옵니다. 10분가량 여기저기 구석구석 스무털 한번 모아봤는데 뭐 결과물을 볼게요. 쓰레기통 버튼을 살짝 누른 다음에 끝까지 빼주세요. 으아! 이렇게 꺼내서 버리면 됩니다. 안돼 스무야. 안돼. 안돼, 먹는 거 아니야? 안돼. 그럼 안돼.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지를 비운 먼지통은 물로 간편하게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. 나는 한다 청소 요걸로. 침대 매트리스나 쇼파 등을 펫 브러쉬 툴로 청소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꼭 정착을 한 다음에 괜찮았습니다. 청소기 충전 후 간편하게 꽂아주면 됩니다. 한번 충전하면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. 스무 스크래쳐도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크래쳐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. 사이사이 모래들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. 강력향
꽤 강력합니다. 정말 고맙다. 장소비 자식이.